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달리는 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봤을 때 브레이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가장 싫어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모든 제품에 해당이 돼요. 이제 상급 제품, 좀 비싼 자전거들은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는데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제품이라던가 전기 자전거 이런 데서 좀 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전거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캘리퍼가 있죠. 이게 캘리퍼고 이 안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브레이크 패드예요. 얘도 브레이크 패드고요. 이거는 어떤 브레이크 패드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단동식이 됐던 기계식이 됐던 복동식이 됐던 유압식이 됐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패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패드를 교체하다가 이렇게 된거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패드에서 지금 이 윗부분은 마모가 되지 않았어요. 이 아래쪽만 닿았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패드가 이 위쪽까지 닿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 패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얘가 그럼 왜 올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프레임에 고정이 되는 이 캘리퍼 밑에다가 아무 의미 없는 와셔를 낀다거나 뭐 아답터 같은 걸 띄워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얘 높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뭐 제동이 좀덜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자전거를 살때 잘못 조립을 했네. 사장님이 잘못 조립을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캘리퍼는 거의 다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할때 달려 있는 캘리퍼를 좌우로 조정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세팅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얘네들이 따로 분리가 돼서 오는 경우는 뭐 조립 아니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거 사장님이 조립을 잘못했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산 공장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입을 하셨다 그래도 이 위쪽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 뒤쪽에서 봤을 때 패드와 로터의 높이가 이렇게 맞는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가끔 가다가 한요 정도 어긋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 정도 어긋나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저절로 이 윗부분이 부서지기 때문에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로터가 3m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께가. 얘는 지금 두께가 3mm는 아니지만 두께가 3mm라고 생각을 하시고, 패드가 양쪽에서 닿겠죠. 뭐 단동식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밀어주니까 똑같이 마모는 되겠죠. 이 패드가 이쪽으로 1.5mm 마모가 되고, 이쪽으로 1.5mm 마모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하면 3mm죠. 그러면 딱 로터 두께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위쪽은 마모가 되지 않아서 떠 있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제동력도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까지 다 잡혀야지 마찰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근데 3분의 1을 버린 거예요. 그럼 제동력도 떨어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은 안쪽에 있는 피스톤들이 패드가 마모된 만큼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1.5mm, 1.5mm가 마모가 됐다. 그럼 패드 두께랑 같아진다 그랬죠? 그럼 제동이 될까요? 제동이 안 됩니다. 이 위쪽 끼리 붙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패드에 마모되지 않은 부분끼리 붙어버리게 되면은 레버를 잡았을 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은 나요. 얘네들이 붙었으니까. 레버는 딱 끊어지는데 바퀴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1.4mm까지도 잡히겠죠. 한쪽에 1.4mm까지 잡히다가 어느 날 길게 잡으면은 얘네들이 점점 제동력이 확 떨어지면서 제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자전거들이 좀 보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동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거예요.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속도가 나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패드 마모가 되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이 패드를 더 자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패드가 마모가 되다 못해 안쪽에 있는 이 철판이 닿아서 제동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소리도 많이 나고요. 자전거를 판매를 할때이 높이를 정확히 맞춰가지고선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봤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쪽에다가 와셔를 끼워서 캘리퍼 위쪽으로 떠 있어요. 조립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그리고 판매를 할 때도 그 부분은 조금 점검을 하고선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얘는 지금 로드 패드잖아요. 로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모가 됐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패드를 빼가지고서 확인하셨을 때 이렇게 단차가 보인다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에 와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위에 날이 나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는 제동력도 확 떨어지고 위험할 수도 있죠. 요즘에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타시는 자전거를 꼭 점검을 해주세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